네. 어, 어서 와요. 들어와. 자, 이름? 네, 김재현, 47살입니다. 김재현. 네. 지금 자영업 하고 있어요. 자영업. 이름? 정미경. 정미경. 네. 몇 살? 44살. 44살. 네. 주부? 아니요. 그러면? 같이. 동업이요. 같이. 어. 네. 부부? 네. 부부인데 뭐 동업이라고 얘기를 하나? 네. 각자 이윤을 챙기나 본데요. 아, 그럼요. 무슨 일로 왔어? 제가 시작을 했네요. 저희가 지금 24시간 무인 밀키트 매장을 하고 있는데 아. 예, 24시간 무인이 아니라 24시간 유인 같아서 아. 지금 하루도 못 쉬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게 무슨 소리지? 저희가 무인 매장이라 이제 무인으로 할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CCTV를 보고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키트를 다 해요. 아, 직접 만든다고? 네, 야채 손질부터 시작해서 괜찮네.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주방 이모 그리고 이제 남편은 배달. 배달. 아, 배달도 하고? 네. 장사는 잘 되고? 작년에 잘 되다가 이제 지금 또 위드 코로나 사람들이 좀 다니기 시작하면서 네네네 이제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를 이제 찾아주시는 분들 때문에 한 분 한 분 때문에 쉬지를 못하고 근데 왜 24시간을 하지? 새벽에는 조리되는 데가 없으니까 문 연 데가 없으니까 그 새벽을 우리가 공략을 하자 해서 아니, 이제 들어간 거였죠. 그러면 새벽 뭐 2시, 3시에도 있어, 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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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3시에도 네. 이제 술안주로 사가시는 그러니까 분들 그 집 가면 꼭 있더라 하고 네, 이제 그렇게 네. 소문이 나는 건데 아, 근데 그분들이 많나?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도 이제 주 야간으로 해서 매출 역량을 봤을 때 매출 성향을 봤을 때 밤에도 매출이 이제 나쁘진 않더라고. 포기할 수는 없는 네. 거니까. 그 맞죠, 이게. 배달도 있고. 배달이 저희가 이제 원래는 4시 반부터 해갖고 12시까지는 했었어요. 4시 반부터 12시라는 네. 건 새벽, 새벽 4시 반. 반. 아. 새벽 4시 반.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지. 못 자다 보니까. 일은 일대로 가고 손은 손대로 가고. 근데 이제 무인 매점이잖아. 근데 그거를 계속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저녁에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막 열고 닫고 할 때도 있거든요. 아, 그러면 맞지. 이제 또 가봐야 돼요. 다시 좀 이렇게 또 해야 예, 되니까. 예, 예, 아, 예, 그런 예. 게 있지. 그리고 뭐 혹시라도 도난 이런 게 있을까 봐도 계속 보고 있고. 아니 근데 이럴 거면 굳이 무인 매장을 할 예미가 직접 있나? 매장을 하는 게 낫지 않나? 그냥 매장을 하는 게. 아, 근데 노력에 비해서 부부가 열심히 사네. 그리고 저희가 하루도 못 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래도 하루는 쉬자. 한 번은 쉬자. 그래. 반차라도 내서 쉬자. 네, 반나절이라도 쉬자. 쉬자. 이렇게. 자, 내 생각에는 간단하게 낮에 문을 열어놓는 건 좀 비효율적이고 24시간을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잖아. 그러면은 저녁에 보통 몇 시부터 손님이 오죠? 4-5시? 그때부터가 4-5시? 이제 저녁 퇴근하면서 미리 좀 사가지고 주문하고 네. 하는 시간대니까. 네. 어. 그러면은 뭐 오후 한 4시부터 뭐 3-4시에 그냥 4시에 뭐. 열어서 아침에 닫는 걸로 시간을 완전히 옮겨버리면 어떤? 이게 배달 그 현황도 보면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새벽까지 이제 울리기도 하거든요. 12시까지도 울리고 할 때. 근데 그게 매출의 영향이 아예 안 받지는 않더라고요. 금액이 한번 올 때 좀 큰 금액들이 예, 올 때가 있다 보니까. 편히 못 쉬어요, 근데. 편히 못 쉬어요. 그래, 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겠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손님이 많을 때가 이제 보통 새벽 배달이 새벽이지. 많을 거고 네. 새벽이 끝나고 오전이 끝나면 그 다음으로는 좀 한가하고 그때는 이제 다른 라이더를 해요. 아, 배달 라이더를 어, 아니 그거 열심히 사는 데서 아니면은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매장이 작고 그러니까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 매장 안에는 문을 여는 시간 아까 얘기했잖아. 네. 오후 4시 오후 4시에 열어서 아침 9시, 10시에 닫는다라고 치면 오후 4시부터
뭐 밤 11시까지는 아내가 좀 있고 밤 11시부터 뭐 아침까지는 남편이 좀 있고 9시 이후 4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으로 쉬고 근데 저희가 이제 배달을 이제 언제 어느 때 또 울릴지를 모르다 보니까 재료가 손질돼 있는 상태에서 가져가는 거는 쉬운데 이게 없는 것들 있어 보면 이게 막 정신이 없어요. 시간 안에 또 배달을 가야 되고 없는 걸 또 만들려다 보면 옆에서 같이 이렇게 제가 도와줘야 또 바로바로 바로 배달을 갔다 안전하게 또 갔다 올 수 있고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참 존경에 마지 않는 그런 진짜 꼭 잘 되실 건데 잘 되셔야 되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소중하지 그 들어오는 주문이 소중하고 하나라도 야 이거 팔면 이게 얼만데 자꾸 그 생각 근데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지금 두 사람의 얘기대로라면 우리나라의 모든 매장은 다 24시간. 근데 그 사람들은 왜 다 닫겠어? 아니, 밤에도 손님이 올 거고, 새벽에도 손님이 올 텐데. 어쩌다를 포기 못하면 둘이 너무 힘들어진다니까? 어쩌다 하나 때문에 배달을 가야 되고, 그렇잖아. 그거는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요. 정말 그러면 안 돼. 저도는 알고 있는데. 빚이 있지. 네. 빚이.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한 거는 이제 생과일 주스 전문점을 해서. 그것도 쉬지 못했겠네 또. 네. 그것도 새벽에 제가 이제 과일을 과일 다 띄워오고. 네. 네. 이제 거기에 처음으로 이제 빚이라는 걸 이제 저희가 지기 시작을 한 거였는데 그때는 금방 될 줄 알았어요 그 빚이. 그리고 되게 열심히 하면 그만큼의 성과가 나올 거라 믿고. 그냥 앞만 보고 달렸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동경 업체들이 점점 생기면서 이제 매출은 점점 줄어들고 월세는 계속 올리려고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같이 이제 고민을 하다가 그만하자 이제 분식집을 했었어요 저희 개인적으로 아 부부가 저희가 개발을 한 거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뭐 수익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마이너스가 계속 나고 너무 바닥까지 힘들었다 보니까 꿈이 없어졌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에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근데 하루하루를 벌어야 지금 집안에 이게 맞아. 생활이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이거 우리 거도 배달을 하면서도 남의 거까지 겸해서 한다는 거는 솔직히 저도 힘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오토바이 타다 보면 위험성이 되게 많이 망가지고 항상 긴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못돼갖고 또 이제 걱정을 할까 봐 걱정 끼칠까 봐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지금 현재도 이대로는 안 돼 이거는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뭐 둘을 위해서도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을 조절을 해 무조건 배달 안 되는 시간 정해놓고 하루에 7, 8시간은 문 닫아놓는 걸로 너무 그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어쩔 수 없잖아 급할수록 돌아가라 하잖아 지금 두 명은 되게 급해 너무 급하게 몸만 다 망가뜨리고 이렇게 산다니까 맞아. 좀 여유를 갖고 맛있는 것도 먹어가면서 이렇게 좀 돌아보고 조금 좀 쉬엄쉬엄 생각을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일주일에 하루 정도 가장 뭐 사람들이 좀 뜸한 날 정해가지고 보면 알잖아 일주일에 제일 매출 없는 날이 언제? 그게 참 어려워 그래서 주말은 항상 비슷해 일주일에 무조건 화요일은 정기 휴무야. 화요일은 정기 휴무야. 화요일은 과학적인 거야. 왜 화요일날 이렇게 휴무가 많을까 보면
공식적으로 목욕탕, 미용실 화요일 날 많이 쉽니다. 저희 고객님들한테 얘기 좀 쉬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쉬는 날을 갖고 건강도 챙기고 빨리 아내 됐고 남편도 종합검진도 한번 받아보고 우리 그냥 벚꽃이라 한번 보러 갈까 그런 게 없는 거 아니야 지금 뭐. 오늘 올 때 너무 좋았어요. 아유, 오늘이 쉬는 날이네. 아유, 오늘이 쉬는 날이네. 아유, 진짜. 가자. 너무 좋았어요. 예. 야. 지금 20년째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항상 잘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활이 여의치가 않고 늘 이게 힘든 생활고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어디 놀러 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데려가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이거 진짜 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거 뭐 한 달에 한 번 쉬는 거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가슴이 좀 많이 아프고 미어 오긴 했었는데 이번 계기로 통해서 이제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달리 해서 와이프 좀 원하는 거 좀 해주려고 나중에 예. 잘했어 그렇게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빠먹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어? 빼먹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I love you 자 아내가 한번 뽑아봐. 아내는 좀 돈복이 있을 것 같은데 간상이. 맞아요. 근데 간상 잘 봐. 자, 하나 딱 집어. 진짜 점쟁이가 딴 없더라고요. 맞아요. 네가 맡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맞아요. 아. 야. 야. 이춘대길 꽃길 열리나 보다. 꽃길 열리나 보다. 좋지. 자, 이건 답이야.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봐. 그래.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건강 챙기면서 예. 그렇게 일하세요. 예. 네, 자 행복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계기로 해서 뭐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정규 휴일로 가자서 좀. 와이프 건강도 챙기고 또 애들하고도 좀 케어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발짝 쉬어가는 기회로 삼아 앞으로 더 노력하면서 최선을 다하자. 사랑한다.